굿모닝. 밖에서 또 호루라기 소리가 들립니다. 휘슬 소리가. 여기 쓰레기 버리러 갔다 와야 되겠어요. 여기 호텔은 쓰레기 안 치워줍니다. 네, 저랑 어저께 만난 분입니다. 여행자분이십니다, 지금. 같은 숙소에서 지금 하루 지냈습니다. 같은 방 아닙니다. 같은 숙소입니다. 야, 삼총사. 삼총사. 먹고요. 오늘도 즐겁고 재밌게 보내. 그렇지? 응? 너희도 완전 네개 됐다, 네 개. 어? 형, 너 피부는 좀 어떠니, 오늘? 얘가 난이죠. 내 피부 안 좋았던데. 아니, 얘가 난이죠. 난. 안녕? 애들 밥 주고 있구나? 가까이 가면 싫어하지. 아니, 괜찮아요, 쟤네는. 걔 만져도, 새끼 만져도 아무 말안 해요. 대장 뭐해? 대장 뭐해? 대장 잘 잤어? 응? 잘 잤어 대장? 너는 또 지슬질질 쫓아와 먹을 거 달라고. 아니 오늘은 없어 먹을 게 지금.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나도 영업 늦게 시작한다. 네, 아무렇지도 않고 저쪽이 이제 화장터 연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저쪽에. 네. 네, 저기가 화장터인데 그 가까이 가서는 사진을 못 찍어요. 얘네들이 돈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려면 아치 야가트 멍멍이들. 여기 멍멍이들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피부병. 여기 시달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약주로 와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알락고 있죠. 상처에 파리들이 진액 발라 먹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염증이 있고요. 표피염. 얘는 좀 부커나마 상태가 괜찮네요. 얘도 지금 피부병. 지금 이게 개움 같기도 하고 다리 쪽에 심하고 털이 빠지는 거 보니까 이따가 약을 해줘야 될것 같네요. 저쪽에 이제 화장터 쪽으로 갈 건데요. 네, 저 화장터 가까이 가면은 돈 내고 사진을 찍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멀리서 그냥 찍고 근처에 가서는 네, 근처에 가서는 안 할 겁니다. 지금 연기 올라가는 게 지금 시체 태우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시체들은 이 뒷골목으로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미로처럼 돼 있어요. 이쪽 골목이 여기 나무 파는 데고요. 그래서 무게해져가지고 나무를 돈 없는 사람은 여기서 화장 못해요. 일반 손님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야 콩! 너 콩하고 똑같이 생겼다. 짝퉁 콩! 응? 자, 우리는 지금 시체가 들어오는 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원에 입장하기 위해서 끝없는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탈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쪽 안에 레스토랑에서 하나 보네요. 일단 여기 로컬 식당인 것 같고요. 예, 이쪽에 앉을까요? 오케이, 땡큐. 그냥 가격부터 보고 황당하게 비싸게 라시도 있네요. 제 바라나 씨 얼굴은 안 나오게 찍을게요. 바라나 씨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저요? 네. 어저께 정신이 없고요. 네. 사람들이 저에게 혹시 공격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요? 네. 너무 큰 그 클락션 소리 때문에 네. 정신이 없고 잠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갠지스강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따 그럼 밥 먹고 가서 갠지스강에서 멍 때리세요. 나는 멍 볼 테니까요.
인도 커리 탈리라고 하는 식을 시켰습니다. 스페셜 탈리하고 일반 탈리가 있는데 스페셜 탈리는 아마 양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일반 탈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이런 거 밥에 비벼 먹는 겁니다. 품평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 진짜 맛있고요. 이거 맛있고요. 이거 맛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전부 다 맛있는 거예요. 품평 끝. 맛이? 이거 맛있고요. 네. 이거 두 개는 별로예요. 별로예요? 네. 근데 한국 카레하고 이 인도 카레하고 어느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 카레가 100이면 네. 얜 15. 15.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치킨 다리, 닭다리 사러 갑니다. 오늘 애들한테 줄 양식은 닭발입니다. 닭발. 생닭발. 한 무더기가 한 100루피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위치를 몰라가지고 2차 아저씨한테 네, 내가 아는 유일한 힌디어 중에 하나가 찌깐입니다. 찌깐이 치킨입니다. 바자르는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찌깐 바자르 했더니 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닭다리를 개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운에 맡겨보겠습니다. 지금 닭발을 사러 왔는데 닭 한 마리에 뭐 400루피 달라는데 이거 한 마리 잡을 필요는 없고 그냥 부산물 닭만 다리만 가져가면 되는데 네. Everyone on your left.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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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이트 2. 아, 못 보겠어 근데. 못 보겠어 잡는 거를. 미안하다 닭들아. 뭐 비림하기라 해. 아, 진짜 비림이 되려야.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미안하다 닭들아. 이거 이스크를 길하게 포토 비드래. 아, 너무 잘 먹네요. 또 애들 먹이는 엄마가 먹으니까. 맛있어? 새끼들 잘 키워. 응? 잘 키워. 물론 줘야 될 애들이 많아서 일부밖에 못 주겠다. 응? 어? 쓰레기를 누가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놨어 여기를? 아, 일어나. 게으름뱅이. 게으름뱅이. 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임마. 야, 일어나. 일어나. 아, 애 키우느라 니가 고생이 많다. 너를 내가 좀 많이 줄게. 짜장 먹어. 그래서 방은 이제 나이가 그게 나와 하겠거든요. 내가 오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야, 너는 잠에 취해가지고 저 자식 저거. 일어나세요. 에휴,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어이구, 일어나요. 일어나. 일어나세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누워서 먹는 거 게으름은 뭐니 도대체? 어, 너 아프니? 왜 이래? 아, What's happening? 어, 너 이래.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픈 거야, 게으른 거야, 지금. 왜 그래? 응? 마셨을까요? 어? 아파? 어, 갑자기 왜 이래? 잘 움직이던 애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응? 움직여봐. 움직여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래. 힘이 없네, 뒷다리가요. 일단 먹을 걸 더 줘볼게요. 뭐, 식욕은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아픈 것 같진 않은데. 걔들은 아주 아프면 아주 막 식욕, 곱기도 끊어버리거든요, 애들. 먹고 있네. 엄마 너도 뭐 더 먹어 줄게. 일어나지 못한 애가 움직이네. 깜짝 놀랐다, 야. 너 쟤 또 하나 더 줄까? 이따 올려놓으세요. 하나 더 줄게. 넌 많이 먹었잖아.
인정하라고. 나는 그거 먹을 생각이 없어. 애들 빼짝 말라가지고. 엄마 너 일로 와. 아니야. 이거 찍어주지. 야, 니들은 먹었잖아, 응? 발 내려, 발 내리세요. 아,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제 왔어요. 어제 오셨어요? 네. 여기 사시는 분 같아요. 저요? 제가요? 네, 거의 거주 3개월 묵으려고 왔어요. 아, 저는 그냥 내일은 아니고 며칠 후에 갈 거예요. 네. 누가 줄까 마지막. 그래, 너 엄마. 그냥 엄마 주자요. 전맥이. 엄마 그래. 네. 잘 키워라 얘들아. 저거 안 키우는데 제 굉장히 멋있는가요? 없다. 여기서 열흘이나 계셨어요? 네? 열흘이나 계셨어요? 네. 아, 어디로 가실 거예요? 네, 보라토로 중에서 부신항하러 갔다가 네. 네팔 넘어가려고요. 언제 가실 거예요? 보라토로 갔다 부신항하러에서 한 이틀 머물고 그 다음에 네팔. 한국에는 1월 7일 도착이에요. 6일 새벽 비행기. 7일 새벽 비행기니까 저녁 7시 도착이에요. 아, 그러세요? 저는 1월 10일 도착을 한 달 일정 갖고 왔어요. 32일 12월 5일 날 출국해서 왔어요. 어, 그러셨어요? 네. 저는 12월 12일 그래서 1월 10일 한 27일 네. 저희도 오가면서 뭐 경유하고 뭐하고 하니까 32일이어도 30일 일행 있으세요? 네? 일행 있으세요? 아, 네네. 후배가 많이 다닌 친구예요. 그래서 후배 따라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어디서 사세요? 애들 좀 잘 키워요. 알았지? 응? 왜 너희 팩이 건강해져야 돼. 쪽수로 싸우는 거잖아. 쪽수가 많아야지. 그치? 바라나시 가티의 한가로운 저녁입니다. 얘는 지금 네 마리 키워진 어, 네 마리의 엄마예요. 저 녀석은 지금 닭고기 맛을 본 다음에 계속 어슬렁어슬렁. 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바라나시의 저녁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가 너희들 경계지. 안 넘어와요. 지금 쫓아오다가. 신기하죠? 에, 돌아가요. 먹을 게 앞에 있는데도. 갈까? 예. 먹을 게 앞에 있는데도. 이게 규칙이에요. 여기까지가 얘네들 영역, 여기는 얘 영역. 일로 와, 너. 내가 보여줄게. 일어나시오. 일어날 때 됐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하품이나 하고. 응? 저 녀석이랑 형제 같은데 쟤는 저쪽 무리에 갔고 얘는 이쪽 무리에 남은 거죠. 예. 강아지 때 넘어갔으면 가능하죠. 잘 먹으세요? 많이 먹고 새끼들 잘 키워. 세상, 여기다 이렇게 누가 쓰레기를 이렇게 갖다 버렸니? 응? 보고만 있었어? 아무래도 좀 기다릴 게 없어 보인다. 네. 그래요? 보지 마, 씨 하면서 지금 경고를 했어요. 자, 출동, 출동. 근데 감이 여기 와 하면서 지금. 아이, 그런 게 아니고 난 저쪽으로 갈래. 가고 있어요. 저 녀석. 피해야 되네. 구경하다고 피할 뻔했다. 이쪽으로 와. 들어와, 들어와.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들어왔어? 쟤는 안 들어오는데? 아이고, 여기 아니야. 가야지. 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화가 되고요. 사람을 경계하지 않게 됩니다. 집에서 가둬서 키우면 안 돼요. 강아지 입양하셔가지고.
사람 많은데 데리고 가시고 크게 사이에 와요. 그럼 문제의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접종 다 끝나기 전에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회화 시기를 놓칩니다. 만약에 저 얘네는 접종도 안 하는데 이렇게 다 생존하고 있잖아요. 개들이 이렇게 많고. 접종 때문에 다 사회화 시기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인간과 같이 사는 강아지들. 대장, 갸우뚱? 우리 대장. 어이, 가오 떨어지고. 저 애완동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 우리의 대장이라고요. 폐계 대장이라고요. 제 얼굴 보세요. 거칠게 컸어요. 저 만졌죠? 아, 네 새끼야. 뭐 이렇게 냄새를 맡아. 네 새끼야, 네 새끼. 너희들 나만 쫓아다니냐? 너 이거 이러다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영역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어? 더 이상 안 가지 안 오지? 그래, 여기가 마지막이지. 그래. 다른 개들 영역일 거야 여기서부터는. 아까 개들이 멈춘 오다가 멈춘 이유는 여기에 또 새로운 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새로. 네. 아이고. 아이고, 꼬물이들. 여섯 마리? 일곱 마리야? 엄마가 좀 몸이 빠졌다, 얘들아. 애들 키우느라고 다들 때. 몇 마리야? 일곱 마리 같은데요? 여섯. 아, 니들은 내가 못 돌봐줬다, 얘들아. 엄마나. 아, 두 마리가 엄마가. 예, 네, 두 마리가 엄마네요. 네. 교대로 젖먹네. 이 엄마 저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 이 엄마, 이 엄마는 잠에 취하셨어요. 아, 네가 아빠구나. 너 보더콜리 아니냐? 어? 무늬가 완전 보더콜리 무늬인데. 아유, 보더콜리 무늬야 완전히. 어? 이제 듣고 있죠, 새끼들도. 가족 때문에. 얘는 그걸 뿌려도 움직이질 못해요. 졸려서. 아, 졸려서 치우면 여기 피부병 보세요. 아니가 이 무서워서 그래. 얘는
고기를 그만 먹어. 안 돼. 네, 얼굴 안 나오게 찍을 테니까요. 아, 본인, 괜찮아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이 두 분은 델리에서 만나가지고 바람 잠깐만, 하시러... 잠깐만, 뭐예요 지금 이거? 네, 유튜브. 아, 얼굴 안 나와, 얼굴 안 나와, 괜찮아요. 아니, 하지 마세요. 그렇죠. 나하고 안 맞으면 그것도 방법이죠. 나하고는 아닌 것 같아. 다들 뭐 여기서 보면 거기서 최소 2, 3일 입는다고 하는데 선생님 네, 안 맞을까요? 네. 안 맞아요. 입 안 된 거죠? 네? 입 안 됐죠? 안 됐어요. 됐어요? 됐으면 좀 어때요? 네. 따로 마셔야겠다. 무섭고 마시나요? 난 그 잘 못 먹어. 못 마셔. 주세요, 제가 마실게요. 그 비싼 스키를. 와우. 이거? 이거? 네. 두 분은 또 아그라에서 또 만나시려고 계획인 거죠? 아니, 원래는 그날 제가 그저께였네요. 그저께 누님 이제 그걸 만나서 델리에서. 네, 누님은 이제 그날 저녁 출발하신 거, 예, 여기로 오신 거. 네. 저는 이제 델리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시작이었거든요. 이거 마침 인하우시 델리이기 때문에 네. 델리는 마지막 날 가세요. 그래서 저도 그날 바로 이제 거기 바라나시 올라오는데 솔직히 어떠세요? 저는 그날 그 시간 때 그래가지고 하루 딜려야 됐죠. 그러면 누나님하고 뜨마촌 아그라도 가시네요. 아그라하고 네, 네. 자이살메르. 자이살메르. 예, 예. 저도 거기 일정 있었어가지고, 누님이랑 마지막 같이 가려고 했죠. 또 같이 이동하시면 되겠네. 초반에 막 겁이 많으셔가지고. 애기들이 막 이렇게 쓰다듬는다고, 막 그때 예, 예. 막 징그럽고 무섭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징그럽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래? 아, 아니, 그니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 맥주는 여기 거예요? 예, 현지 맥주예요. 예. 괜찮죠, 맛? 예. 약간 스트롱한. 너무 강해요. 네. 스트롱. 아니, 약간 뭔가 김 빠진 것 같은 느낌 드는데? 그래요? 예. 탄산이 많냐? 우리나라는 탄산을 많이 넣는데 맥주에 예. 예, 탄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 느낌을 예, 받으실 수 있죠. 어떻게 여기만 계세요? 아, 저는 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개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네. 개들 네, 연구하고 있어요. 여기 다 그냥 버려진 개들인가요? 이게 주인 없는 개들이죠. 아, 주인 없는 네. 들깨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원시 상태의 개들하고 똑같아요. 행동이나 아니 보면 주선이. 애들이 다 너무 개도 마찬가지로 다 말랐어. 개도 사람도 소도 다 말랐어. 염소도 말아 다 말랐어. 먹을 게 없으니까요. 풍부한 나라가 아니니까. 아 그러시구나. 연구하시면 뭐 나중에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자를 키우고 있어요. 그냥 교수님이신가요? 학교? 네 학교 장례도 나가고. 아. 시간 강사죠 어떻게 보면 아, 교수까지는 아니고요. 시간 강사하다가 또 그만 뒀고 지금 이제 제자들 키우고 있어요. 뭐 티켓 안 드렸어요? 아니야? 지금 기차는 아까 체크해봤더니 다 웨이팅이고요. 아, 저 버스는 있어요. 버스 있어요? 네, 버스 타고 가면 돼요. 버스는 더 빠를 것 같아. 아니 누님 그날 12시간 걸렸다나? 12시간. 나 몇 시간 걸린 줄 알아요? 17시간. 어떻게 알았어요? 좀 말해줬잖아. 아, 내가 말해줬나? 생각보다 막상 왔는데 19시. 2시간 딜레이 됐어요. 진짜요? 새벽 4시 50분이었는데
7시 다 돼서 도착했어요. 나는 20분이나 더 빨리 도착했어요. 진짜요? 6시 50분인가? 아무튼 7시 다 돼서 도착했어요. 2시간 딜레이 돼서 가지고. 20분 더 빨리 도착했어요. 내일 라그나로 가신다고요? 바로? 4시 반. 아, 4시 반이요? 네. 4시 반에 가서 5시 10분 도착. 아. 근데 나랑 4명, 저 포함해 4명 같이 왔거든요. 네. 여자분 한 명, 남자 셋. 네. 저는데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가자. 아, 여긴 아니다. 그 친구들도 일정이 짧게 온 거여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니, 얼마나 계실 건데? 저는 28일이요. 28일이요? 저도 이제 첫 여행이라. 근데 네. 일단 스타트는 좋았어요. 근데 단지 이게 자그레보는 저하고는 안 맞는다. 다들 뭐 길게 최소 2, 3일 있어야, 3, 4일 정도 있어야 된다는데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저하고는 안 맞아. 아그라도 사. 다 그리고 그래서 다 구경 깊숙이 다 봤어요. 네. 구석구석 시장 통도 가고. 진짜 다 봤어요? 아니 그래도 아그라도 이번에는 다 갔다. 아그라는 전 세계에서 다 모든 여행들 다 몰리는 북적북적한 곳이에요. 예예. 예. 여기보다 더 번잡할 거예요 아마. 아니 그래도 거기 딱 그 하나만 보면 되죠. 예. 거기에서 근데 안에는 별로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그냥 그 겉에 밖에서. 입장료도 되게 비쌀 걸요 아마. 1,100루트인가 그랬다고요. 안에 들어가면 1,300이 들었고 그냥 겉에만 보고. 안에는 안 보시려고요? 근데 안에만 안에 안 보는 사람들 많대요. 겉에는 얼마고 안에 얼마라고요? 다시. 안에가 건물 안쪽으로 보는 건 1,300. 네. 겉으로 보는 건 1,100. 겉에만 봐도 되지 뭐 사실 내가. 200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예. 200원. 200원 뭐 사실 큰 차이는 아닌데. 네. 다들 굳이 뭐 들어와서 볼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면. 안 돼요. 네. 밖에서 봐도 다 된다. 사람마다 만족해.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사진만 보고. 안주를, 아. 뭐 안주를 조금 더 사올게요. 아, 1년 해줬습니다. 망고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웬만하면 햇빛을 잘 안 먹으려고 하시고요. 아니, 드셔도 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인도 여행 베테랑입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네, 아까 내수 누나 연락했을 때 여기 철수에서 먹었어. 그 어디 와서 처음 먹은 거예요, 현지 음식. 아, 현지 음식인가? 아무튼 인도 가서 먹으면 되게 처음이에요. 진짜요? 예. 그저께 안 먹었어요. 그냥 하루 쉬었잖아요. 그저께도 네. 자고 네. 아침에 티켓팅 하고. 하루도 기차에서 넘어왔죠. 기차에서 안 먹었어요? 기차에서 그 바나나 마고 내가 한국에서 사갖고 왔던 과자나 이런 거 간식거리 그런 데였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네? 먹어도 살 안 나요. 아니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막 안 먹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사자 따라다니면서 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먹고 있어요. 뭐 먹었어요? 뭘 뭐 먹었어? 오늘 탈리 레스토랑 가서 탈리 먹고 아침에 바바라 씨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지금 인도 와서 처음이에요 제가. 그게 한 번에 모았다 신었어.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소리 그 치아 네. 뭐 이렇게 이 터치 이런 거 터치 어 성추행 뭐 이런 것도 안 좋고 많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사실 중국이 되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인도가 사실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그나마 중국은 깨끗하긴 해요. 대도시 같은 얘네들은 워낙 청소부도 많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얘네는 뭐 씨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딱 와서 진짜 보니까 쓰레기를 그냥 아니면 주변에 쓰레기통을 좀 많이 쓰면 좋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가 바닥에다 기 뭐야 침을 엄청 뱉고 아우 그 침이 아니고요 그 아 실내담배 예 그 그 그때 보세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보이는 건 그냥 침이잖아요. 침이죠. 아니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얘네들 그 어디야 미얀마에도 그걸 많이 해요. 실내담배 예 실내담배 그 말고 하면 실내담배인지 모르겠다 뭐 뭐 씹어서 뱉더라고. 근데 빨간 게 나와 나 처음에 피인 줄 알았는데 피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난 미얀마들도 다 만나도 더해 아니 되게 안 좋은 게 많아 여기는. 근데 한 번쯤은 와봐야 될 곳 나라다.
왜요? 그냥 아직은 그렇게 뭐 나한테 피해 준 건 없는데 단지 뭐 사이렌 그 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거 빼놓고는 나한테 피해 준 건 없는데 아직까지는 좋아요. 되게 귀엽다. 단지 바라다시는 나하고는 정서상 안 맞는다. 안 맞는다. 네. 아 이게 그게 있어요. 뭐 공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는 좀 뭐랄까 좀 시끌벅적하고 나이트클럽 이런 데 좋아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 사이즈 다 빠지잖아요. 동네 포장마차나 가든 조용한 데 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시끌벅적한 것도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좋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자연경관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빠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조용한 여기 위에 북쪽으로 가면은 인도 북쪽으로 가면은 더 자연경관 예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추워서 그렇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어찌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따라주세요. 이미 따라주고 가셔야지. 이 처음이에요 인도 여행을. 예, 전 처음이에요. 아, 저 사실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사실 제가 자기 좀 예민한 원래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먹는 것도 웬만하면 좀 정수가? 아니 이제 잠이 깼 아니 술이 깼어요. 한 모금 마실래요? 아 그래서 저는 인도를 오고 싶었지만 계속 미뤘어요. 뭔가 잔이 예민한 상태인데 예. 유튜브 보면 다들 물갈이 너무 심하고 그래가지고 예. 음식도 일부러 전 물도 사실 한국에서 사오고 있었어요. 물하고 간식거리로 해서 여기서 딱 먹을 만한 게 인도에서 먹을 만한 게 바나나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과일도 여러 과일 있겠지만 얘네들 보니까 다 손으로 자르더만요. 근데 바나나는 껍질 밟게 되니까 아까 라면도 하나 아 이틀 굶었더니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면 맛있긴 했는데 물이 신경 쓰이더라고. 끓인 물은 괜찮아요. 더군다나 여기 바로 빈스강 쪽이잖아요. 네. 그 철수 네. 카프도 그래서 더 불안한 거야. 마지막 음성만 나오는 거는 이분들이 영상 촬영을 원치 않아 가지고 음성만 녹음을 했는데 여행자들이 여행하면서 같은 여행자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고자 내가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도 되게 빡센 하루였고 14,000걸음을 걸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요. 아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먼저 잘게요. 영상 편집하고 안녕 내일 아침에 봐요.